스몰이. 자, 난이도는 하나밖에 안 돼요. A smart idea. 똑똑한 생각입니다. 자, 가겠습니다. One summer. 한 여름에 A small town library in Texas. 자, 텍사스에 있는 바로 조그만한 타운에 있는 도서관이 had a difficult problem. 바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답니다. It had grown. 그게 이게 자라났습니다. Too big. 너무 크게 자라났어요. For its building. 바로 이 빌딩 사이즈에 맞지 않게끔 이 library, 이 도서관이 성장했다는 거죠. And had to move into a bigger building across town. 자, 반대, 그 뭐지? 다른 타운에 있는 더 큰 건물로 이사를 가야 돼. Move는 이제 이사죠. 이사를 가야 생긴 겁니다. 너무 커져서. 자, everything was ready for the move. 자,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. 이사할 모든 것들이 준비됐대요. But, 하지만, they didn't have the thousand of dollars. 바로, 뭐가 없었어요? 가장 중요한? 돈이 없는 거죠. 수천 달러가 필요 없는,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없었습니다. 미리, 그거는 필요로 해. 바로, move the thousand of those. 수천 권의 책들을 이제 이동시키, 그 금액이 다 돈이죠. 한 박스다. 이 돈이 없는 거예요. 근데, A clever librarian had an idea. 근데 똑똑한 그 도서관 그 관리인이죠. Librarian. 도서관에 일하는 사람이 좋은 생각을 떠올랐어요. The move was going to talk all summer. 이 이사는 어떻게 될 거냐면 걸릴 거야. 이 여름 내내 걸릴 겁니다. During which, 그 뭐 하는 동안이냐면 which the library would be closed. 바로 이 지금 있는 이 도서관이 닫히기까지 이 이사 과정은 여름 내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. So, 그래서 why not ask people to come in and borrow 20, 40 or even 100 books? 왜? 그러면 왜 사람들한테 묻지 않는 거지? 그 와서 빌려가. 뭘 빌려가냐면 20권에서 40권, 심지어 100권까지 빌려가라고 하는 거야. 그러면 사람들한테 빌려가라고 보내버린 다음에 새로운 도서관으로 오라고 하면 되겠죠. 되게 똑똑한 거죠. 이러면은 이삿짐, 이삿 비용은 또 안 들고 사람들 갖다 주니까 뭐 하여튼 Then 그리고 나서 at the end of the summer 그리고 여름이 끝날 때에 they could return them to the new library. 오, 똑같은 말 하죠. 그리고 나서 어떻게? 여름 끝부분에 되면 사람들이 다 읽고 갖고 올 거 아니야. 이제 그때 새로운 라이벌리 위치를 알려주고 그 위치로 갖고 오세요 이러면은 그 사람들 공짜로 넘겨주는 거잖아. 그죠? 자, 가겠습니다. 하여튼 자 왜 이렇게 걸리냐 오늘. 자, 가겠습니다. The library would give prize. 그리고 도서관은 어떻게? 바로 상을 주는 거야. To whoever read more than 20 books. 20권 이상, 그 누구든지 간에, 20권 이상을 읽은 사람들에게는 that summer. 이 여름에 누구든지 20권 이상 읽으면 상을 주는 거야. 예를 들어서 볼펜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책자라든지 달력 같은 거 주면 되죠. The plan worked beautifully. 아, 계획이 어땠어요? 작동했는데 아름답게 작동했어요. 너무나 잘 된 거죠. Not only did the librarian save a lot of money. 자, 이 도서관은 많은 돈을 절약한 것 뿐만이 아니라 또한 어때? But people also, 사람들은 또한 읽었습니다. A lot more books. 더 많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. 일석이조죠. 선생님, 근데 제가 봤을 때